바이러스가 죽는, 바이러스는 안 하고 이제 미생물을 가지고 한번 했죠. 저희들은 뭐 이것저것 미생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미생물을 가지고 시중에 파는 손 소독제 죽는지 안 죽는지 그걸 딱 넣어보고 현미경을 보니까 진짜로 죽습니다. 예, 효과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그 소독약으로 하면 당연히 더 죽겠죠. 예. 죽이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놈만 죽이겠습니까?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 할 거 없이 모두를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와, 이거는 문제죠. 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저희들도 조금 힘듭니다.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그다음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그다음 부산친구청 평생교육원 모든 강좌를 다 폐강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전체 수입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교육을 해서 먹고 사는데 강좌 폐강하고 나니까 수입이 절반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이걸 더 많이 팔아야 됩니다. 이제 이거 유인균, 이제 전 이거 팔아가지고 또 먹고 사는 게 또 제 일입니다. 유인균, 유익한 인체균이죠. 유원 플러스균, 이제 요거보다는 이게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요거는 이제 6만원, 요거는 18만원, 이렇게 이제 가격이 되는데, 이제 이거 사용법을 오늘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전체 수입의 절반이 교육 수입인데, 강의에서 먹고 사는 수입인데, 이제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지금 영상 틀어놓고 또 여러분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요거를 사가지고 가십시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바이러스가 어떻게 나쁘다. 그럼 하도 텔레비에서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그건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또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생물들과 바이러스도 미생물입니다. 미생물들과 같이 공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사람한테 유익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미생물. 그리고 가끔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나쁜 미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나쁜 미생물들은 그렇게 숫자가 안 많아요. 나쁜 미생물들은 막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번 나타나면 아주 우리를 혼을 내놓죠. 근데 좋은 미생물들은 숫자가 억수로 많아요. 네, 억수로 많은데 좋은 줄 모릅니다. 왜?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머리에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귀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팔꿈치도 있고, 몸속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다리 밑에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된 판인지 미생물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이게 사람인지 미생물인지 어릴 때는 저는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사람 유전자보다 미생물 유전자가 더 많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아무리 밉지만, 그리고 또 뭐, 이런 어떤 미생물이 아무리 밉지만,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생존을 하려고 그러면 미생물들과 어쨌든, 조금 타협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걸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쁜 미생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쁜 미생물이라는 걸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럼 그거를 방역, 정부에서는 방역을 하죠. 소독약 가지고 이렇게 뿌리면 바이러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제 정부가 다 방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손 소독을 한다든지 마스크를 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손 소독하면 이제 제가 진짜로 손 소독제를 하나 샀습니다. 바이러스는 안 하고 이제 미생물을 가지고 한번 했죠. 저희들은 뭐 이것저것 미생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미생물을 가지고 시중에 파는 손 소독제에 죽는지 안 죽는지 그걸 딱 넣어보고 현미경을 보니까 진짜로 죽습니다. 예, 효과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그 소독약으로 하면 당연히 더 죽겠죠. 예. 죽이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놈만 죽이겠습니까?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 할 것 없이 모두를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와, 이거는 문제죠. 좋은 미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어차피 공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미생물도 있고 나쁜 미생물도 좀 길을 못 패게 좀 탁 너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거기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어차피 좋은 미생물 살려놓고 나쁜 미생물만 죽일 수 있으면 당연히 저도 뭐 손 소독도 하고 방역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소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 다 죽여버리니까 나쁜 미생물 죽이는 건 상관없는데 좋은 것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이거는 저는 막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제 그거로서는 이거 안 되는데 좋은 미생물들 자꾸 죽여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방법을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역을 한다, 소독을 한다 100% 될까요? 물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한 몇 시간 있다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 만나가지고 만나다 보면 우리가 악수도 할 수도 있고 가까이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손 소독한 지 한 3시간 지났습니다. 3시간 지났는데 이 사람이랑 악수를 하려는데 갑자기 악수라는 게 물론 갑자기 이렇게 되잖아요. 되는데 그때 악수하려 할 때 잠깐만요. 손 소독 딱 뿌리고 손 주세요. 그거다 또 손 소독제 상대방한테도 뿌려주고 그리고 악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게 못하죠. 욕들을 먹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내 고등학교 동창을 한 뭐 엄청나게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뭐 한 10년 정도 만에 만났거든요. 애가 막 반갑다고 막 이러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막 그냥 나를 안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해가지고 야 요즘은 우리 악수도 안 하는 그 저 세상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니까 아 걔한테 하면서 막 달라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달라드는 걔한테 잠깐만 너 얼굴 여기 소독하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손 소독하고 못하죠. 어쩔 수 없이 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이라는 거는 소독이라는 거는 100%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100%.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들을 많이 만들어주자. 좋은 미생물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있도록 해주자.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뭐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소독을 해가지고 어쩌든 막 다 죽여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저처럼 이제 좋은 미생물들을 많이 만들어서 방어를 하자. 이제 왜냐하면 싸움이라는 거는 좋은 미생물하고 나쁜 미생물. 그리고 사람한테 좋은 미생물하고 사람한테 나쁜 미생물들은요. 만나면 찢어고 뽑고 싸웁니다. 이 미생물들이 어떻게 된 판인지. 근데 이제 좋은 미생물들끼리, 사람한테 좋은 미생물들끼리는 뭐 그렇게 안 싸웁니다. 저끼리 비슷하게 이렇게 잘 지내요. 근데 사람한테 나쁜 미생물들은 사람한테 좋은 미생물하고 만나면 계속 싸워요. 그러면 우리가 싸울 때 우리 편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죠. 우리 편이 많으면 이기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100마리다. 100마리다. 그러면 우리 편이 100억 마리다. 100억 마리다. 그러면 100마리하고 100억 마리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100억 마리가 이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주자. 우리 편을 곳곳에 만들어주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제가 그거 하는 방법을 오늘 딱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손도 물론 이렇게 잘 씻어야 되는데 손보다도 코를 잘 씻어야 됩니다. 코. 네. 제 코 씻는 방법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면봉이에요. 면봉. 요 면봉통을 요거 1,000원에 3개인가 4개 줍니다. 다이소 가면 요거 팝니다. 그러면 면봉도 1,000원 주면 이거 한 그릇 줍니다. 이따만큼 주거든요. 요 면봉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넣어가지고 이제 요걸 한 세 군데 네 군데 이제 회사 책상 앞에, 그다음에 뭐 차 안에, 그다음에 집에 요런 걸 이제 몇 군데 다 갖다 놔요. 넣고 그다음에 요것도 다이소 가면 1,000원에 5개인가 줘요. 여기에다가 요 균 유인균 유원 플러스 균이나 유인균이나 이걸 활성액을 만들어요. 요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렇게 활성액을 만들어서 요런 데다가 요걸 딱 담아요.
담고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코 세척하는 겁니다. 자 리얼하게 보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리얼하게 봐야지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냥 대충 말해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자 요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한 몇 방울 떨어뜨려요. 이렇게 촉촉하고로 딱 떨어뜨립니다. 요 촉촉해졌죠. 요거를 코에 넣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가지고 살살 닦아줍니다. 조금 경망합니다만은 봐야지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지금 코 넣은 겁니다. 이렇게 살 닦아줘요. 예. 닦아주고 그다음에 요쪽을 가지고 요 안 쓴 거 요 요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또 충분히 촉촉하게 뿌려가지고 요쪽 편에 예.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러면 코를 이렇게 세척하면 나중에 요거 어떻게 만드는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코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언제 하느냐? 여러분들이 외출하고 나면 그냥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낮에 저는 하루에 이거 한 대여섯 번씩 합니다. 대여섯 번씩 이제 뭐 아침에 이제 한번 이제 하고 또 출근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 회사 가서 또 한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하고 또 점심 시간 때 이제 식사하고 밖에 갔다 오고 나면 이렇게 한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바이러스들이 가면 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먼저 머뭅니다. 바로 팍 이렇게 폐로 들어가고 안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활성액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제 좋은 미생물들이 여기 이제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했다 보면 바이러스들이 이제 싸우면 숫자만 하면 이긴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러면 걔들이 이렇게 많이 설사 왔다 그래도 그냥 저 옆에 찜박혀 있습니다. 왜 우리 팬이 뭐 한 천우 마을이 정도 돼버리고 걔가 쪼개밖에 없으니까 걔는 꼼짝 못하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도 이제 저는 이제 요렇게 합니다. 소금 있죠, 소금. 저는 이제 죽염을 많이 씁니다. 죽염. 이제 부드러운 소금, 간 소금,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쓰는데, 이제 요, 그거에다가, 요, 유인균이라든지, 유원 플러스 총균을, 이제 소금 한 5, 소금 한 5에다가, 이 균 한 1, 5대 1 정도로, 균은 1, 소금은 5. 소금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균을 많이 넣는 게 아니고, 균을 많이 넣으면, 이 소금이 굳어져요. 예, 굳어져가지고 뒤에 이렇게 사용하려면 좀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한 5 정도, 균을 한 1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흔들어요. 흔들어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딱 하게 만들죠. 그래 요통도 다이소 가면 1,000원에 3개인가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 요거 해가지고 집에 하나 놔두고 회사에 하나 놔두고 아니면 뭐 이제 다른데 뭐 여러 가방에 하나 놔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소금하고 균하고 섞여 있죠. 그럼 요거를 요렇게 조금 요렇게 이제 여기에 요렇게 조금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여기다 이렇게 적셔요. 예, 물을 적셔 가지고 요게 이제 녹도록 하죠. 그러고 난 뒤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칫솔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 제일 좋은 칫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칫솔을 해봤자 손가락만 못합니다. 그래서 손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이제 물 소금물 된 거죠. 요 이제 균하고 들어간 거 요걸 가지고 이 잇몸 여기에 이렇게 가에 아니고요 안에 이렇게 입 이제 치아하고 잇몸하고 그 밑에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살 해주고 요것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또 천장은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 천장에도 균들이 많이 먹습니다. 입 천장에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입 안에 여기는 이걸로 그리고 이쪽은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요 두 개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입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뭐 저 빼빠로 묻댔지 확 이렇게 묻대는 게 아니고 소금물 내가 살살 닦아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리창 닦듯이 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칫솔 가지고 확 이러면 이제 이 잇몸 같은 게 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고 나면 팍 뱉어내 보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죠. 그럼 이 안에 입 안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균들이 조금 안에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왔다 그래도 소금하고 이제 좋은 이제 유익한 미생물들을 이렇게 탁 뱉어내면 그러면 밖으로 다 빠져나가느냐 많은 부분들이 밖으로 나가겠죠. 많은 부분이 밖으로 나가지만
또 많은 균들이 입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입안에 보면요, 미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미생물을 가지고 소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나쁜 요안에 소독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세척도 되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저는 한 대여섯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뭐 목 아프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예, 되게 원래 뭐 소금 가지고 가글만 해도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입천장에 입천장에도 이것도 하다 보면 찐득찐득하게 뭐가 막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 여유가 있으면 혓바닥 있죠. 혓바닥. 예, 거기도 혓바닥에 이렇게 닦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주면 혓바닥에도 균이 억수로 많습니다. 여기에. 예,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딱 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 입 세척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대여섯 번씩 하는 거예요. 예, 대여섯 번씩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 미생물들을 여기에 많이 이제 두게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코로나 같이 나쁜 이제 바이러스들하고 싸우기 좋죠. 왜? 우리 편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스크를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일회용으로 쓰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한번 끼고 버리고 또 다른 거 끼고 버리고 다른 거 끼고 버리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 마스크 사기 어렵습니다. 우리 동네 약국도 제가 지금 마스크 못 샀습니다. 아직 한 번도 못 샀어요. 그러니까 가 2시간 동안 기다리는 2시간 전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그 날짜에 갔었을 때는 못 샀고 그 토요일 날 오면 살 수 있다고 갔는데 가니까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뭐 또 밖에 다닐 때는 또 마스크 안 끼면 뭐 저는 안 끼도 나는 괜찮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막 눈치를 줘요. 마스크 안 끼면. 그래서 이 마스크 가지고 제가 이제 요런 거 이제 몇 개 가지고 쓰고 있는데 아까 요렇게 이제 미생물 가지고 좋은 미생물과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요 만드는 건 또 제가 끄트머리에 말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만들어서 이제 요런 분무기 같은 거 이것도 또 요즘은 마트 가면 없어요. 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헐에 빠진 거, 이거 돈도 얼마 안 하는 거, 요걸 요 안에 넣어요. 근데 넣는데 원액으로 넣는 게 아니고 물을 한 10배 정도를 탑니다. 그러니까 이 미생물 1, 그 다음에 물을 9, 이제 1대 9 정도로 10배 정도를 타는 거죠. 타가지고 이렇게 멀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하루 끼고 이틀 끼고 뭐 이렇게 하루 정도 밖에 끼고 나오면 이제 바깥에 균들이 묻을 수가 있잖아요. 바이러스나 이런 게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내가 뭐 집게로 잡아낼 겁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 만약에 소독제를 쓴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좋은 균, 나쁜 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그렇다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아까 좋은 미생물, 사람한테 유익한 미생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줘요. 충분히 이런 식으로 앞에 뒤에 충분히 뿌려줘요. 그리고 요거를 한 햇빛 잘 드는 데서 그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말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비록 나쁜 미생물이 조금 있다 그래도 우리 팬이 워낙 많으니까 걔들은 맥을 못 추고 그냥 막 알아가지고 지가 알아서 그냥 저 구석에 찐바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요 안에도 보면 좋은 미생물들을 많이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요 안에도 나름대로 되겠죠. 근데 요걸 그대로 쓰면 이제 이게 또 호흡기로 들어가고 그러면 또 막 기침 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쓰면 그러니까 한 3, 4일 정도 마르는 거예요. 딱 마르고 난 뒤에 사용을 하면 나 이게 오히려 더 이제 그저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마스크도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코에 마스크에 입에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이제 좋은데 좋은 미생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네, 내 뱃속에다가 많이 넣어놓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바깥에도 이제 좋은 미생물들이 많아야 되지만 안에도 많이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저는 요렇게 이제 요놈을 가지고 이제 유인균이나 유원 플러스를 가지고 우유에 해서 이제 요구르트 만드는 기계 하면 요렇게 이제 요구르트가 됩니다. 기계가 요즘 요구르트 만드는 기계는 만 원이나 2만 원, 돈 얼마 안 합니다. 그러면 우유에다가 균을 넣고 하면 요렇게 이제 요구르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좋은 미생물들을 가지고 우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부 좋은 거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걸
하루에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요 통으로 담으면 한 세 통 정도가 나와요. 네, 요거를 열로 하면 요것도 다이소 가면 팝니다. 요렇게 큰 이제 이 통을 세 개 정도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거를 하루에 한 통씩 먹습니다. 그래 아침에 이거 한 통 먹고 나면 배가 불러가 밥을 못 먹어요. 예, 그래 요렇게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우유에다가 좋은 미생물을 넣어서 요구르트를 만들어 가지고 요걸 먹으면 다른 거는 몰라도 똥이 잘 나옵니다. 똥이 시원하게 잘 나오고 그리고 똥 잘 누니까 잠을 푹 자죠. 잠 푹 자고 이제 잠 잘 자니까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똥 잘 사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건강해지죠. 몸이 건강해지면 몸에서 면역력이 더 많이 생기죠. 그럼 면역력이 내가 이제 실하고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으면 바이러스들이 왔다 그래도 어떻게 되죠? 내가 이겨낼 수 있죠. 그리고 바이러스들을 이제 무조건 내가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는 거는 무작정 죽이지는 마라. 아니 물론 죽이는 게 좋죠. 근데 100% 죽일 수가 없죠. 이제 100%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까처럼 이제 혹시나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코에다가 소독약을 넣을 수는 없다입니까? 입에다가 소독약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나 입에는 좋은 미생물들은 넣어도 된다. 좋은 미생물들은 이렇게 세척을 해주면 된다. 그럼 그거 만드는 방법을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생수병이죠. 예, 요 생수병에다가 물은 수돗물을 써도 되는데 저는 이제 산에서 뭐 길러온 생수 있는 걸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은 이제 소독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약품 처리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수돗물보다는 생수를 권하고 생수보다는 산에서 여러분들 직접 글러온 물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물을 이제 요만큼 이제 담아요. 담고 거기다가 레몬 있죠. 레몬. 왜냐하면 이 코에 넣고 하면 이 미생물들이 냄새가 좀 나요. 이게 좀 막 이렇게 살 그런 거 있습니다. 예, 냄새가 조금 나기 때문에 레몬을 한 개 사면 오래 써요. 그 레몬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한 거 있죠. 조그만하게 자릅니다. 좀 잘라가지고 그런 거 한 세 개 정도만. 세 개. 한 개는 좀 부족하고 두 개도 좀 부족하고 세 개 정도는 저는 세 개 정도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 세 개 정도를 여기다가 넣어요. 레몬을 레몬 세 개를 딱 넣어요. 넣고 그다음에 이 귤 있죠. 균 아까 이제 뭐 요균을 써도 되고 요균을 써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 균을 안에 보면 스푼이 있어요. 1g짜리 스푼. 한 스푼 넣어요. 아, 이게 잠깐만. 1.8L죠. 아, 요거로 하면 두 스푼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1L, 1kg에 한 스푼이거든요. 그럼 요거 같으면 두 스푼. 그러니까 1.8L니까 두 스푼을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가 요거 가지고 이렇게 깎아 두 스푼을 넣으면 됩니다. 자, 아까 레몬, 그 다음에 균, 그리고 설탕 있죠. 설탕. 이제 설탕은, 설탕이 미생물 먹이에요.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스푼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 스푼을 해도 됩니다. 커피 스푼을 해도 되고, 밥 숟가락을 해도 됩니다. 이제 밥 숟가락으로 하면, 이제 한 반 스푼. 밥 숟가락 한 반 스푼, 커피 숟가락으로 하면 한 스푼 반, 이제 커피 숟가락으로 하면 한 스푼 반, 밥 숟가락으로 하면 한 반 스푼 정도 설탕을 넣어요. 그게 이제 미생물 먹이거든요. 예, 먹이고 그 다음에 소금 있죠. 소금, 소금은 아까 제가 이제 죽염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죽염 이제 죽염이 아무래도 이제 일반 소금보다는 더 좋은 거니까, 이제 그 죽염, 가루, 아주 부드러운 가루 죽염, 요런 걸 가지고, 소금을 넣는데, 요 전체가, 1.8L니까, 한 1.8L니까, 한 1.8L, 2% 그러니까 한 10g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10g. 네, 요 1.8L 정도 같으면 한 10g. 너무 이게 또 짜워도 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0g 정도만 넣습니다. 약간
이제 10g 같으면 이제 요 스푼으로 하면 10스푼 정도 되고 밥숟가락으로 하면 한 스푼 정도만 하면 돼요. 밥숟가락으로 하면 예, 그 정도만 이제 소금을 넣어요. 그러니까 소금 그다음에 설탕 반 스푼 이제 그거는 미생물 먹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몇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네, 만들어 놓는데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발효가 일어나요. 발효가 일어나면 이게 팽창이 되잖아요, 그죠? 따뜻한 날 또 팽창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우에 요 뚜껑 있죠. 요 뚜껑에다가 바늘 있죠. 바늘. 이제 바늘을 가지고 이제 불로 달굽니다. 바늘을 불로 이렇게 달궈가지고 뺀지 같은 걸로 잡아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눌리면 바늘 구멍이 나요. 여기에 바늘 구멍이 납니다. 딱 이러면 바늘 구멍을 한 개만 딱 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바늘 구멍을 내면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이제 가스가 차요. 근데 그 가스가 그 바늘 구멍으로 자꾸 올라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3일 정도만 놔두면 이게 활성액이 뭐 하루만 놔둬도 사실은 되는데 저는 넉넉하게 한 3일 정도를 보통 놔둬요.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이제 비율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조절하면 되는데 이제 지금 코에 넣고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간 이제 이제 소금도 좀 살균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조금 더 넣고 뭐 그다음에 또 코에 넣고 하면 냄새도 또 나고 하니까 레몬 냄새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몬을 넣고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 놓으면 향내도 조금 나고 그다음에 살균도 조금 되고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요런 거 이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온 데 다 주도 됩니다. 그러면 요런 이제 분무기 같은 데다가 이제 요런 거 하나 사가지고 요것도 요즘은 없어요. 요것도 요즘 없습니다. 진짜 너무 뭐 나 깜짝 놀랐습니다. 요런 거 이제 분무기 같은 거 사가지고 평소에 이제 손 같은 것도 독한 알코올이나 소독제를 쓰지 말고 이제 요걸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요런 데 담아가지고 손 뿌려주면 어떻게 되면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되니까 이건 사람한테 막 먹어도 해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뿌려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스크 같은 거는 이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코에 하는 거는 요는 이제 너무 요거만 해도 막 억수로 오래 씁니다. 요만큼만 해도 그리고 이제 면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조금 해주고 이러다 보면 뭐 별로 돈 안 듭니다. 이거 한 통 가지고 이게 한 개 6만 원이라 그래도 한 통 가지고 이놈 거 50개는 만들어내거든요. 요거 50개는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거 50개 만들면 엄청나게 쓰죠. 아마 한 10년 써도 남을 거예요. 예,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물론 이제 정부에서 방역하는 거 여러분들 그 협조해야 됩니다. 또 정부에서 이렇게 손 세제가 다 협조해 다 맞는 말이에요. 예, 다 맞는 말이고 그게 FM이고 정석입니다. 근데 100% 방역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눈에 안 보이는데 무슨 수로 방역을 할 겁니까? 이제 그게 100%가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이제 사람 몸에 어차피 미생물들이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미생물들을 이제 많이 활성화시키고 또 이렇게 막 야구르트 먹어가지고 뱃속에도 좋은 미생물 많이 넣으면 그리고 똥 푹푹 잘 싸고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하면요 병 걸릴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내가 건강한 게 중요한 거죠. 뭐 그게 안 되니까 똥 잘 누고 밥 잘 먹고 잠 푹 자고 그게 안 되니까 뭐 오만 때만 병이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야구르트도 만들면 거. 요또 요거 가지고 청국장도 만들 수 있어요. 청국장. 그러면 청국장 만들어 가지고 막 거기다가 뭐 이렇게 찌르기 넣고 막 그렇게 먹어 보십시오. 막 똥 푹푹 나오고 하면 얼마나 건강했어요. 그래서 너무 바이러스에 여러분들이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도 뭐 지금 바이러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겁 먹으면 이 바이러스들이 여러분들 더 만만하게 보고 더 달라듭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운동 더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좋은 거 하고 또 무조건 균을 죽이려고 그러지만 지도 자꾸 여러분들 죽이려고 그러면 지도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면 또 달라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좋은 미생물들을 여러분한테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 바이러스들하고 어찌가나 하면 정면 대결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 잘 넘어갔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 오늘 영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이제 이거 팔라고 막 자꾸 이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아,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회사 지금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예, 뚝 떨어져서 좀 광고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담당자들을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담당자한테 여러분들이 균을 사는 거예요. 요걸 이제 사면 그 담당자가 요렇게 만드는 방법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요 활성액 만드는 거 다 가르쳐 줘요. 그리고 코에 이거 어떻게 넣는지, 양치소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지 전부 가르쳐 줍니다. 제보다 더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양치소금 많이 만들고, 활성액 만들고, 뭐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요거트 만들고 해가지고 이걸 빨리빨리 다 드셔야지 다음에 또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펑펑 쓸 수 있도록 오한급 때만 그걸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담당자들을 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제가 사장이거든요. 사장이 내일 뭐 하는 건지를 몰랐는데 뭐 이런 게 사장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광고 오늘 노골적으로 좀 했습니다. 요거 좀 노골적으로 광고를 해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했죠. 코에다 소독약 뿌릴 수도 없고 입에다가 그거 저 소독약 뿌릴 수가 없는데 뭐 무슨 수로 입안에 방역을 하고 코를 어떻게 무슨 방역을 할 겁니까? 근데 요걸로 해가지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견적이 많이 넣으면 그냥 나쁜 놈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싸움은요. 지금 바이러스하고 그다음에 좋은 미생물들하고는 이건 서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만나면 싸워요. 이런 건 싸울 때는 숫자 많은 놈이 이깁니다. 숫자 많은 놈이. 쪽수가 많으면 당연히 이기는 거죠. 예, 그래서 좋은 미생물들 많이 해주자.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뱃속에도 하루에 이런 거 한 두 통씩 먹어보십시오. 똥이 많이 노다 못해가지고 설사가 팍팍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많이 먹으면 설사 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한 통씩 먹다가 화장실 여섯 번씩 갔습니다. 이거 우유 2리터거든요. 한 통 먹어보십시오. 화장실 여섯 번 갑니다. 막 그래가 막 다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예, 그래. 근데 그렇게 똥을 많이 넣어도 뭐 어지럽고 이런 건 없어요. 막 시원합니다. 예, 시원하게. 근데 너무 많이 먹지 마십시오. 똥 여섯 번씩 넣으면 아유 이게 사람입니까? 예, 그래서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요것도 좀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요 한 개 내지 두 개가 딱 적당해요. 예, 아침에 오면 요거 하나. 밥입니다. 아침밥. 그리고 오후 4시쯤 되면 점심 먹고 또 저녁밥 먹기 전까지는 좀 출출하잖아요. 이거 한 개 다 이렇게 먹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지고